랩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래퍼들이 모여 탄생한 배워서 남줄 기획사. 말이 필요 없는 중고등학생 아이돌 이수련입니다. 17살 막내,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고 싶은 예찬입니다. 이 구역의 엄친 딸, 랩으로 씹어먹을 하선우입니다. 래퍼 김세령입니다. 저는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공부 아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김효동입니다. 용감하게 질문을 던지는 반전 래퍼 유태현이라고 합니다. 배워서 남준 랩 공식 작곡가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배워서 남줄 기획사 대표 나 김수, 나의 든든한 파트너 유재환 실장. 래퍼들이여, 살아있는 지식을 배워 만든 랩으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아, 요즘 뭐 빌보드 차트에도 우리나라 곡들이 오르고. 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계 시장을 좀 노려야겠어요. 실장. 그래서 영어 좁죠? 공부 좀 하고. 네. 세계 시장으로 좀 뛰어들자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영어로 랩을 쓰는 친구들이었어요. 혹시 아니, 근데 진짜 그 영어 랩 가사는 그거 어떻게 쓰는 거야? 합하고입니다. 합하고입니다. 아, 번역? 어플. 아, 번역이야. 아, 번역 어플로 돌리는 거야? 제가 생각하는 건 있는데. 괜찮아요. 영어 가사 쓰더만. 저도 번역기에서 돌려가지고. 아, 그래? 아, 번역기가 있었구만. 너네, 우리도 네. 좀 빌보드 차트 좀 노려보자. 아, 우리 또 효동이가 또 영어 잘하니까 어떻게 네. 한번 좀 들려줄 수 있나? 아, 뭐 들려줄 수 있죠. 오, 가자. 오! 가사가 너무 좋아. 영어 잘하네. 아, 가사가 너무 좋네. 아, 이거 친구 건데요? 나는 뭐 다 알아들었지만 네. 우리 또 유 실장이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해석을 좀 해줘봐봐. 누군가 나에 대해 말을 하지만 나는 그런 건 상관 안 쓴다. 내가 제일 세다. 오. 네. 벙찜도 있어서 벙찜. 네. 무슨 뜻이야? 넌 내 랩을 듣고 벙쪘다. 아, 그거 한국 말이구나. 아, 아 영어인 줄 알았어. 아, 벙쪘다. 벙쪘다. 벙찜 있었어, 뒤에? 왜 그 말인지 알고, 벙찜이. 아, 여동이 네. 진짜. 아, 좋아. 아우, 아, 너무 멋있네. 아니, 근데 지금 듣자 하니까. 네. 사실은 우리 태연이가. 네. 스페인어로 한다고? 예. 아, 지금 옙도 약간. 옙. 스페인어 같지 않아? 그럼 어떻게? 보여줘, 그러면은. 네. 다음에 다시. 오! 스페인 랩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저도. Yeah. Yeah. Hey, muchos extranjero en la fiesta esta noche. Bienvenidoso, yo nombre pop puller, bro. Si no habla español, el rap es real, bro. Me no speak no English, but F your opinion, bro. 이게 뭐야? 처음 들어봐요, 이런 거. 아니, 네. 아, 우리 태연이 엄청 멋있어 보이네. 야, 한국 사람 아닌 것처럼 보여. 어. 아니. 그거 원래 그래요? 아, 그런 거지. 태연이가 그렇지. 영어도 잘하고, 그럼 네. 스페인어까지. 어. 아니, 이게 무슨 내용이야? 스페인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오. 랩은 진짜 잘한다. 오. 라는 얘기거든요. 네. 실장. 네. 내년부터는 이제 빌보드 차트 준비해. 바로. 가자! 가자! 에어. 세계 정복 가자! 가자! 세상이 할 말만은 10만 1초 래퍼들과 지식인이 만나는 콜라보 강연 쇼! 배워서 남줄래! 남줄래!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좀 글로벌한 선생님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 선생님, 나와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하이, 지방 씨. 예. 안톤 숄츠. 아, 예. 잠깐만, 이게 영어가 아닌데. 잠깐만, 있어 보자. 야, guten Tag. Mein Name ist Anton Scholz. Ich bin vom deutschen Fernsehen ARD und ich freue mich sehr, heute hier sein zu können, heute Abend. What?
브라? 오케이, 오케이. 브라? 독일어, 독일어다. 독일어, 독일어 될 사람 없어? 어? 미러. 스페러 되고, 이러 되고. 미러. 어? 안 돼. 잠깐만, 이거. 도 you speak Korean? 아니, 여기 아니, 다, 네. 여기 독일말 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독일말을 얘기하고, 만약에 독일말 못 하신다면 예. 제가 한국말로 얘기할게요. 아니,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뭐예요? 오, 진짜 다행이다. 예. 일단 환영의 박수. 어, 안녕하세요. 네, 저 이름이 안톤 철츠인데요. 저는 독일 방송국 ARD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원래 독일에서 왔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한 18년 정도 됐어요. 말을 너무 잘하시는데. 예. 아니 어디서 서울에서 사세요? 어디서 사세요? 그 전라도 광주에서 네. 살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영화에도 출연을 하셨다고요? 사실 얼마 전에 그 택시 기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택시 운전사. 네, 택시 운전사. 아, 네. 아, 그 TV 속에 있던 그 아나운서. 네, 맞아요. 아, 그 아선생님이시구나. 네, 그분이시구나. 네. 저입니다. 목소도 방송인을 하셨네. 어, 우리 수빈이. 키 몇이에요? 어, 근데 너무 멋있어. 비율 진짜 멋있잖니. 대박이에요. 네, 192인데요. 선생님들 최초로 저 셔터 문을 끝까지 올리시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힙합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좋아해요. 잘 아는 Run DMC, Public Enemy, 그리고 Derek B. 귀실자. 여기 또 귀한 분 오셨으니까 그렇죠. 좀 글로벌하게 또 손님을 또 맞아야지. 준비한 거 있지? 그거요. 예예. 아, 예. 예. 그 선생님 성함이 안톤 숄츠이시지 않습니까? 안톤 숄츠로 가. 사행시가. 사행시 한번 그러면. 예. 네네. 자 외쳐주자 시작. 안. 안즈나스나.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망했던. 톰의 생각. 아 톰의 생각. 예.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 맞나? 망한 것 같은데. 자 다시 또. 숄. 솔직히 나도 잘 모르지만 일단 오늘 수업은 7. 추천! 추천! 노력했으니까 박수를 쳐. 세령아 박수 쳐! 저 집에 갈래요. 근데 우리나라 선생님도 아니고 외국 네. 선생님이 통일 얘기를 한국 통일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네. 지난 4월 그 정상회담부터 정말 모든 한국 사람 거의한테 지금 평화하고 통일 이런 테마가 정말 핫 이슈가 있는데 네.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통일된 나라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오케이. 젊은 래퍼들하고 네. 같이 통일 이야기 한번 좀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갖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의 글로벌한 네. 수업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어쩌지를 잘 들어보세요. 네? 이러다 통일되면 어쩌지? 아, 약간 설레임 있어, 설레임 또는 있어. 또는 이러다 통일되면 어쩌지? 아니, 걱정 있네. 와, 그러니까. 아, 설레임 반 걱정.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설레임 반, 걱정 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어렸을 때 우리가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 나만 아는 노래야? 네. 저도 모르는데요? 아니 잘 모르겠다니까요. 아예 모르겠어요? 통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네,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아 양쪽 모두? 네. 다른 나라라고 생각해요 이미. 아, 물론 또 다른 나라, 우리는 같지만 또 다른 나라로서 인정해주고 대신 거기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게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젊은 사람들 사실 이런 통일에 대해서 뭐 무관심도 있고 뭐 아니면 걱정도 많은 게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저도 사실 그 독일 통일됐을 때 비슷한 나이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주 큰 관심 없었어요. 그때는. 딱 10대였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뭐 통일됐든지 안 됐든지 저의 인상에서 무슨 영향이 있는가 뭐 그런 생각 많이 있었거든요. 통일 선배의 통일 이야기 너무너무 궁금해요. 빨리 들려주십시오. 좀 의문이긴 해요.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지? 이기적이게 생각하면은 안 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헤어진 여자친구 같아요. 사랑을 해도 가치는 다시 찰 수 없는 거죠. 아... 차인 것도 그냥 차인 게 아니라 뜨들겨 맞고 차였는데 지금 관심 없어도 인생 싹 바꿀 거예요. 그렇죠. 빅샷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군대 가야 되잖아요. 통일되면
이거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서울에서 기차 타고 베를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완전히 여기 한국 인생이 많이 많이 바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통일 경험 옛날에 한번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죠. 젊었을 때 독일 통일됐고 근데 지금 한국에서 또 한번 이런 경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도 많이 희망 생겼잖아요. 네. 되게 기분이 좋게. 근데 동시에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도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미래가 네. 어떻게 될 건지. 그것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꼭 한번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거의 20년 가깝게 한국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네. 많이 알고 북한도 몇 번 갔다 왔어요. 방송 일 때문에. 옛날부터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보면 사실 저한테는 참 대단해요. 2007년 회담하고 지금 올해 4월달 회담 보면 거의 하늘하고 땅 차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엄청 큰 차이 있고 분위기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 틀려요. 사실 작년 말까지는 관계가 얼마나 안 좋았어요. 우리는 네. 미사일 테스팅하고 핵무기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올해 초부터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네. 갑자기 평화하고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참 모든 사람한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요 전날 울었어요. 울었어요? 왜요? 저는요 뭐 매운 거 먹었었나? 아니요 예. 제가 저 투샷이 이렇게 걸린 순간 이게 진짜야 실화야 이러면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우리 선호는 어땠어 이 사진 보고? 저는 우선 약간 짜고 치는 거 아닌가? 진짜? 얼마 전까지도 핵 얘기하고 그쵸, 그쵸.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좀 당황스럽고 저게 두 분 다 밝게 웃으시면서 그래. 저렇게 있는 게 대본 있나? 막. 아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저는 그때 공연하고 있었는데요. 대기실에서 야 정전이야 이래서 정전? 근데 깜깜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전이야. 무슨 소리야 이러고 네이버에 들어가는 1위가 정전인 거예요. 나라의 불이 다 나갔네. 이래서, 나라의 불이 다 나갔네. 저는 아침부터는 그 킨텍스 있었는데요. 그 거기는 모든 사실 한국 기자들하고 해외에서 오신 기자들 거기 다 모였어요. 거의 3,000명 가깝게 거기서 모였거든요. 이렇게 많은 기자들 오는 게 아마 한국 역사에서 처음이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오셨던 그 외국 기자들도 뭐 BBC하고 뭐 CNN 뭐 모든 사람들 야 이거는 나중에 역사책에서 나오는 날짜가 아닌가 뭐 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말 이거 옛날에 있었던 회담하고 2000년하고 2007년 완전히 싹 다른 분위기고 네. 그리고 결과도 훨씬 더 충격적인 결과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이번 회담이 뭐 관심이 어마어마했는데 맞습니다. 네. 우리 유 실장이 뭐 좀 준비한 거 있나? 제가 그래서 준비를 좀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돈다발 아니야? 준비를 좀 보통 이런 거 열면 돈다발 들어 있는데 정상회담에 관한 퀴즈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귀여운 게 들어있어요. 문제가 들어있구나. 네,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이른바 남북 스피드 퀴즈 정상회담 어디까지 들어갔냐? 자, 남북 스피드 퀴즈 시작! 자! 네? 그거를 안 쏘는 거야. 그걸 안 쏘기로 약속하는 거야. 그 세 글자야. 빨리! 자, 수리팀, 빨리! 자! 자, 수리팀! 야, 눈 말고, 야, 첫 글자 눈 말고 내리잖아. 이거야, 네, 비. 그리고, 비의 거. 자! 웃지 말고 하라.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시간 단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분보다 작은 거. 초. 네, 그게 이제 10번 지났어요. 초열. 초시? 10초. 앞에 두 글자가 맞췄어요? 근데 이제 저희보다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쪽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10초 있는 지났다. 자, 시간 가고 있어요. 저 뭐예요, 저? 몰라. 패스. 네, 너무 자, 패스. 네, 지금 북한에서 가장 짱인 사람. 김정은. 정답. 자. 빨리. 시작. 날짜인데 3 다음에. 3 다음에. 그다음에 화 전에. 월. 그 다음에 1 다음에. 2. 6 다음에. 4월 27. 4월 27. 정답. 뭐야? 빨리. 자!
닝닝한 거 면 있잖아. 네, 냉면. 어, 저 존박 씨가 좋아하는 거. 네, 정답. 평양냉면. 어, 정답. 거기까지. 자, 우리 수리팀은 네 문제. 아. 우리 한 번 더 했으니까 행시했어요. 자, 우리 세령팀 한번 가볼까, 이제? 바로 가볼까요? 시작! 시작! 이번에 만난 장소. 판문점. 어, 어 정답! 어, 정답, 정답. 너무 똑똑하지 말어. 요거, 요거, 요거 할까? 아, 이거 조금 어렵다. 좀 그 전통 보석. 그 파란색 전통. 옥색? 맞아요, 그거. 그. 옥옷을? 응. 이 장소인 것 같은데. 장소인 것 같은데? 장소인 것 같은데? 옥면 아니에요, 옥면 아니야. 옥면. 옥면 아니에요. 세 글자예요. 그리고 뭐 방. 옥면관. 옥면관. 어 맞아. 자, 잠깐 나와. 이거 뭐야? 뒤지긴들이네 무슨. 뒤지긴들이네 무슨. 피아노 음계 중에 첫 번째. 또 그 다음에 어 영어로 C가 뭐야 한글로? 어? 보다. 브라멘서 쓰는 보다. 첫 글자. 어? 그리고 또 보다. 이게 뭐야? 다리. 그리고 뭐 했어 판문점에? 회담. 회담. 빨리 말해봐. 아이고. 이어서 말해봐. 도보다리. 정답! 정답! 맞췄어! 야 이거 무슨 수로 맞추는 거야? 맞췄어! 야 그 김정은 와이프. 미설주. 정답! 정답! 자 마지막 문제 봐요.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그 아, 뭐라 하더라 이거? 그냥 글자를 A, B, C, D. 야 뭐야 이게? E, F, G, H, I, J, K, L. D, M, G. 와! 정답이야! 여기까지죠! 자, 다섯 문제! 이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피드 퀴즈까지 한번 해봤는데 왜? 어떻게 가장, 어? 이게 무슨 문제지? 했던 게 뭐예요? 방금 그 뭐, 방금 도보다리 그 10초, 10초 월북 10초 월북도 10초 월북, 맞아 그 다음에 도보다리 회담 도보다리 회담도 도보다리. 그렇고 그건 모르고 맞춘 것 같은데 아, 선생님 설명 좀 대신해 주십시오 어떤 걸로 설명할까요? 일단 옥류관부터 좀 쉽게 한번 가볼까요? 저도 잘 몰라. 저도 잘 몰라. 아니, 아니, 선생님, 그게 안 되는데. 아, 선생님, 진짜 관심있게 보셨을 게 10초 월북. 10초 월북은. 10초 동안 월북하는 거. 그 회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김정은 그 위원장 만나자마자 거의 인사하고 그래서 네. 잠깐 북한도 한번 들어오라고 이런 그치. 말씀, 이런 초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거는 사실 원래 계획 없었어요. 이런 거. 그냥 그 순간에서 생겼던 일인데요. 사실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약간 이런 넘어가지 못하는 선이 있잖아요. 네. 지금 65년 동안. 근데 한 걸음만 하면 바로 건너갈 맞아.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얼마나 쉬워요. 쉬운데. 네, 네, 얼마나 쉬워요. 마음만 먹으면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 두 명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정말 아주 강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